여기도 중국에 속해 있죠. 따지지 않고. 여기는 포르투갈 그거였어서 점령지? 응. 포르투갈하고 붙었어요. 타이파 페리 터미널은 처음 와봤어요. 여기가 훨씬 깨끗하고 좋네요. 네. 안 가봤잖아요. 저희는 다 보인다. 얼굴 어려. 그랜드 하얏트 마카오로 왔어요. 어우, 움직여. 만지면 안 되잖아. 어머, 무서워. 어떡해. 오늘 체크인 중이에요. 여기 너무 냄새가 좋아요.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우리 좋은데 오늘? 3층에 스파랑 스위밍풀이 있대요. 우리는 19층입니다. 안 찍혔네 저기 수영장. 이거 아니야? 우리 몇 방 걸어? 6번. 여기 귀신 나올 것 같아. 6번. 아, 무슨 소리야? 남의 방 앞에서. 아니, 끝이니까 느껴. 가볼게요. 따란. 오씨. 개 넓어. 여기가 화장실이고, 욕조는. 뭐예요? 샤워? 샤워 이렇게 있고. 어제 어메니티를 얹어놨는데 바디워시 컨디션 샴푸 있고요. 아 이거 떼지건 스펀지가 있네. 여기서 한 번도 안 씻었어. 다 씻어가지고 씻었어. 여기가 룸이고요. 트윈베드로 달라고 했더니 없다 해가지고. 아 수영장이 찔끔 보이고요. 베네시안 뷰예요. 여기는 아이고 아이고 뭐죠? 거실이 있네요. 디럭스 스위트로 줬어요. 이 공사장 뭐죠? 학교 이런 느낌? 냉장고. 커피 머신이 있고요. 빌 받으면 더 쓰는 거지 뭐. 뭐가 있을까? 여기 잠글쇠? 뭐가 컴플리멘터리예요? 존댓말해요. 개웃겨. 이거 다 컴플리멘터리죠?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웰컴 뭐가 있을 줄 알았네. 되게 가족이 여기 좋을 것 같은. 수영장 가려고요. 아 여기가 집이었으면. 수영장이에요. 이렇게. 선크림 안 바르고 왔네. 그니까. 여기 있을까? 이런 느낌.
사실 물을 무서워해서요. 발만 담그고 올 거예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바람도 술술 불고요. 으아, 완전 찜찜. 좋네요. 수박 주스 한 68불? 어머. 너무 배고파서 이거 시켰어요. 양 많네. 지금 과자 말고 먹을 게 없나 싶어요. 5시 6분. 대부분 그렇게 열어요. 6시부터 연대 됐어. 감자튀김 맛있어요. 이거보다 시켰어요. 어떠세요 맛이? 400달러 짜리는 아니에요. 아 이거 하나만 아니죠? 아. 다 해서 산. 그냥 그래요. 이것도 있고 운수풀도 있어요. 이렇게 풀에 있을 수 있어요. 밤까지 그냥 여기 있으려고요. 여기 이게 있고 버튼이 어디 있어? 혹시나 여기 오시는 분들 이 버튼 눌러야 시작돼요. 이제 밤이 돼서 살짝 추워졌어요. 물 묻히고 나오면 추워요. 날씨가 추운 건 아니고. 그랜드 하얏트 좋네요. 여기 추천드려요. 씻고 나왔어요. 캠핑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힘들어서 가서 잘 거예요. 밤에 수영장이 더 좋대요. 근데 오늘 지금 며칠이에요? 6월 10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밤에는 선선하고 좀 추워요. 요즘 날씨가 이상해요. 홍콩이랑 마카오랑 다. 베네시안 뷰예요. 아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나갑니다. 오이, 충청기가 있어요? 여기 향기가 좋아요. 무슨 향기인지 아시는군요. 알겠죠? 시티 오브 드림 2층에 이런 음식점들이 있어요. 이런 거 먹을까요? 왔어요. 약간 태국 음식점? 너무 태국충 아니야? 이거? 맞긴 하지만 이 세트를 시켰어요. 샐러드, 갈릭 치킨 윙, 코 두 개, 음료. 이쁘지? 비싸요. 이쁘지만데요, 생각보다. 먹어보겠습니다. 너 고추 얼마큼 넣을 거야? 한 스푼. 아직 치킨 윙이 안 나왔는데. 뭐야? 죄송합니다, 고수 러버분들. 조금 싫어해요. 카지노 갔다가 2만 원 땄어요. 원금 회수하고. 근데 카지노는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찍으시면 안 돼요. 손모가지 조심. 마카오 또 왔어요. 여기 역시 밤이 선선하고 좋아요. 지금 호텔에서부터 걸어와야 되는데
또 택시기사가 여기까지 태워줘가지고 약간 감흥이 덜해요. 근데 여기가 낮에 오면 진짜 바글바글 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저녁 때 오는 게 더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 명소 알려드립니다. 옆쪽 도로에서 이렇게 사람 서서 찍으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차도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전 이제 여기 다시 안 올 거예요. 너무 많이 왔어. 예쁘긴 예뻐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휴지를 걸어 내려오면 이런 거리들이 있고요. 세나토 광장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가 저 앞에가 세나토 광장이고요. 저 극혐 저거 아직도 있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문 닫았는데 여기가 웡치케이라고 유명한 뭐 원탕면이랑 뭐 그 고기 볶음 국수? 그런 거 파는데요. 이런 골목골목이 엄청 예뻐요. 여기는 핑크예요. 26A 타시면 베네시안이랑 저 호텔 있는 쪽 가실 수 있거든요. 불국수 집에 왔어요. God bless you. 메뉴. 날씨가 좋아요.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불국수 되게 맛있고 황태 해장국 맛? 여기가 밀크티랑 햄버거 같은 거 유명한 곳이에요. 세이키? 카페. 너무 좋아요. 완전 찡찡하고. 저쪽이 쿠마 거리에요, 쿠마. 밀크티 이렇게 줘요. 되게 패키지가 귀여워요. 저는 안 좋아해요. 너무 써요. 쿠나 거리에서 베네시안까지 걸어왔는데요. 걸어다니지 마세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아마 여기서 쿠나